네, 안녕하세요. 영화 휴가를 연출한 이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휴가는 2012년도에 저희 집 근처에 그 작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들이 밴드 공연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공연을 하신 분들이 기타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관심을 두고 이제 발전시킨 영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농성주민 해고 노동자들을 볼수 있는 모습은 그 투쟁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데모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공식적인 모습들 말고 사적인 모습들을 좀 담아내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투쟁 현장을 잠시 떠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따라가 보면 좀 같이 볼수 있겠다 싶어서 휴가라는 컨셉을 가져왔습니다. 해고 노동자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해고 노동자는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꼭 넣고 싶었어요. 네, 실제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상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채운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나오는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취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해고 노동자가 어쨌든 밥줄이 끊기는 사건을 겪은 사람이고, 다시 이제 밥줄을 찾으려고 싸우는 사람이고, 그래서 밥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계속 밥 먹는 장면을 넣었고,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차피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러면서 웬만큼 나쁜 일들은 다 그냥 스스로 눈 감아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이 제복이라는 인물은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들이랑 리허설을 하잖아요. 배우들이랑 리허설할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는 많이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허설하는 과정에서 배우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한 영화고, 그리고 또 하나 비하인드는 농성장 장면을 저희가 강남역 실제 농성하시는 곳에서 찍었어요. 그 농성장 장소랑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공농성장. 네, 거기에 계시는 농성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단 통으로 장소를 빌려주기도 하셨고, 저희 마음대로 막 꾸미게도 해주셨고, 그리고 첫 장면에서 이렇게 그 제복이가 프린트물 나눠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선전물 나눠주는 장면에서 엑스트라로도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이전 작업들은 대부분 제가 그냥 알던 분들이랑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급하게 배우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오디션이라는 걸 해봤고, 이봉하 배우님 오디션에 오셨어요. 그런데 무뚝뚝하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유쾌한 분이셨어요. 같이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제복이 또 마냥 어떤 한 면만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어서 또 이봉하 배우님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같이 했고, 현장에서 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가 원래는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들려는 야심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실화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에 제가 이제 감수해야 되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길게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상상으로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전에는 거의 있었던 일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영화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큰 거를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 네.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그 현장에서 사실 저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제 결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써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이제 저예산으로 영화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촬영 기간을 짧게 잡았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서로 좀 자발적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됐으면 바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어디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세세하게 오늘은 내일은 그리고 오늘 중에서도 한 시간 후에는 두 시간 후에는 나는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 최대한 공유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이제 소수가 모여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촬영 현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할 때는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고민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촬영 전에도 촬영 중에도 계속 뭘 찍을 필요가 없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또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자발성들이 좀 스태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스태프분들이 되게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여주셨고 배우들도 같이 또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여주셔서 저한테는 없는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많이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만드는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제가 영화를 하는 것에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굳이 붙인다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연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분들일 경우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전달력 있게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들려주고 보여드리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무조건 찍어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뭘 장황하게 많이 준비하고 어디 학교를 나오고 뭘 준비하고 사람을 모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막 찍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그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뭐가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배우를 하다가 캐스팅이 안 돼서 저를 캐스팅하는 영화를 제가 만들려고 연출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연기를 하면서 연출을 해보니까 NG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출하는 영화에 저는 단역으로도 출연을 안 하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때도 뭔가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찍어보는 일이 훨씬 성장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찍는 거죠. 연기 못하면 어때요? 막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